아니 그러니까 너네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났다고! 근데 솔직히 네가 했으니까 소문 퍼진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냐? 까놓고 말해서 네가 그딴 짓거리 안 했다는 증거 있냐? 아니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면 해명해 보던가. 왜? 못하겠지? 야, 이거 봤냐? 중앙교도 어떤 애가 지금 페북에 올린 거. 얘 맨날 이렇게 여자애랑만 사진 찍는다. 얘 로리타 아니야? 어, 나 걔 누군지 알아. 걔 14학번 애 아니야? 맞아. 걔 이현우잖아. 그치, 걔 맞지? 아이, 근데 걔 선생한다고 교대도 다니고. 아, 근데 생긴 건 멀쩡하잖아. 야, 누가 얼굴에다 범죄자다 이렇게 써두고 다니냐? 솔직히 나도 그냥 처음엔 의심만 했는데 이 사진 보고 나 진짜 토 나오더라. 진짠가 봐. 어떡해. 봤어? 맞네. 나 봤어. 내가 딱 그 놀이터 상이라니까 이제 보면은. 나 진짜 초등학생 재성들 놀이터 한 거야? 그거 놀이터인가 봐. 뭐야 이제? 교육관인데 그럴 수 있어? 진짜야? 더듬는 게 쓰레기 아니야? 미쳤네. 어딜 더듬었다. 교생들이. 나 지금 교생 끝나고 학교지. 아 빨리 애들 제대로 가르쳐보고 싶다. 너네랑 술 먹는 거보다 100배는 재밌어 진짜. 아 애들 편지도 써줬는데 진짜 눈물 조금 나더라. 누구야? 이거 쓴 새끼 누구냐고! 할 게 없어서 일단 헛소문을 퍼뜨려? 좋은 말로 할 때 신고하기 전에 나와. 진짜 어이가 없네. 나와! 나와 보라고! 저거 봐, 로레타 새끼. 맞으니까 찔러서 지랄하잖아. 씨발 새끼들아, 아니라고! 나 보고 얘기해, 어? 나도 니들처럼 그 로리타 새끼들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자기 혐오냐? 와, 이런 새끼가 선생님 한다고 하네. 이 나라 망했다, 망했어. 어? 와. 야, 너 근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건 뭐 해명도 안 하고 우리한테 화만 내는 거 아니야? 해명? 내가 해명을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너가 솔직히 이 교단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솔직히 그런 말 나오는 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라지 같은 쓰레기 완전. 근데 솔직히 기숙사 식당이 맛있긴 해. 서울에서 그거 다 솔직히 나는 기숙사 식당이 퀄리티 좋아. 남이 이상하게 무섭이들이 자기 분위기 동반을 만들었다는 거. 맞아, 자부심 무시하는 분위기 있어. 그래서 계속 명목을 이어가는지 그거 감시하고 싶어요. 그거 잠깐 내려오고 지금 사고 싶은데. 아 부인이 있는데요? 아 부인. 아니 시간 30분을 남은 거야. 부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불륜이라고.
야 개새끼야. 네가 붙인 거 맞나? 네가 날 알아? 내가 애들한테 그런 짓 하는 거 봤냐고. 애들이 인생 조지고 다니니까 좋지? 너 같은 새끼들은 다 뒤져야 돼. 나는 현우 그런 애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휴, 현우만 불쌍하지. 진짜, 아 현우 진짜 착한 애였는데. 아 그딴 유언비언 퍼뜨린 새끼들은 다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러냐.